따다단 골뱅입니다. 작년에 이제 강원도 속초 갔을 때 이걸 먹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진짜 엄청 맛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생각이 났었는데 물레, 그 물레방 할 때 그 물레 고동이고 하얀색이라서 이제 백골뱅이라고. 얘는 사실 우리가 많이 먹었어요. 골뱅이 통조림 여기에 들어간 게 바로 백골뱅입니다. 원산지를 보면은 영국산, 아일랜드산, 노르웨이산, 수입산 골뱅이고 강원도에서 온 골뱅이에요. 보통 통조림에서 약간 요런 느낌을 먹었다면은 이따만한 것도 있어요. 얘가 지금 보면은 깨진 게 되게 많아요. 껍질이 되게 얇아가지고 여기 막 깨지고 여기 막 이거 다 깨진 거예요. 여기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지금 콧물 같은 게 나오는데 얘네 감기 걸렸나 봐요. 한 15분 정도 쪄주겠습니다. 짠, 따라란, 따라, 오! 따라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콧물 뭐야? 얘가 감기 걸렸어요. 지금 이게, 아우! 이거야, 이거, 이거. 이게 백골뱅이가 콧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처음에 이거 진짜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아요. 아, 아깝다. 어, 이거 봐, 줄넘기. 이거 수타면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거 쫙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여기가 코예요 지금. 이 안쪽까지 이어져 있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어디에요? 한번 발견. 아씨. 별 맛은 안 나요. 콧물이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보다 뭐 콧물을 먹어봤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손으로 하고 싶다. 아, 뜨거워. 왜 만화 소용돌이 같아요. 그거 중학교 때 보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 큰 거는 포라만 하고 작은 거는 다슬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 골뱅이의 그 나선을 따라서 그냥 쭉 돌리면 돼요. 쭉 이렇게 뜨거뜨거. 뭘 끼고 해야 되겠다 이거.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쭉 그대로 그대로. 오 뭐야 이거 콧물 뭐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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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살이고 이만큼은 내장이에요. 이렇게 얘는 그냥 막여서 먹어도 되고 딱 이만큼. 이 몇몇 소라들은 침샘에 독이 있어요. 참소라랑 삐뚤이소라 까보면은 그 까맣게 딱 나오는 데가 있는데 먹으면 진짜 그 막 하루 종일 고생해요. 근데 얘는 그냥 먹어도 돼요. 찍어가지고 뭐 다 내장이 다 그렇겠지만은 약간 고소한. 사실 뭐 먹어도 될 만큼이긴 한데 중금속이 아무래도 바다에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그래서 이제 요거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 오겹살 있죠? 껍데기 부분을 씹는 느낌? 야들야들하면서 이제 되게 쫄깃해요. 조개 특유의 그 단맛. 이거 진짜 소주 한 조로 대박이겠다. 꼴뱅이 하나에 소주 두 잔. 아 콧물 진짜 씨. 아 콧물이 너무 많아. 얘는 독감이에요, 독감. 콧물 진짜. 짜자잔. 아, 지금 제가 많이 먹어가지고 아, 지금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맛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색이 약간 꾸리꾸리한데 물 한번 따라 먹어봐야겠다. 안전하겠나? 물 색깔이 왜 이래? 마셔볼까? 그냥 그 골뱅이 향이 나는 짭짤한 갈색 액체. 잠깐만요. 배터리 가고 있어. 이게 간장이네. 간장이에요? 간장이랑 양념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간장이에요. 간장이랑 막 그 액방 거꾸로 돼 있어요. 아 거꾸로 돼 있는 거 아니고 이거 거꾸로 지금 그거 몇 시예요 지금? 알았어 알았어. 잠깐 다시 보여줘. 그럼 제가 돌릴게. 어디 간장 적혀 있어요? 여기 여기 혼합 간장, 백설탕, 액상과당. 얘는 백골뱅이고 얘는 이제 간장에 절여져 가지고 좀 그 진해졌어요. 맛을 한번 볼까? 맛있는데? 먹어볼까? 아
훨씬 야들야들하네요. 훨씬 그 골뱅이 향이 확 퍼지는 게 이것도 맛있었는데 이제 요걸 먹고 나니까는 그 차이가 확 나네요. 골뱅이 소면 안 먹을 수 없겠죠. 일단 요거부터. 양배추가 들어가면 맛있어지는데 너무 많다. 조금 이 매콤하고 아삭한 양파도 넣고 그 오이는 오이는 위에다 올릴게요. 오이는 고명이니까. 왜요? 보통 오이 넣지 않아요? 아 보통 위에다가 올려줘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원래 이제 막 그 가전 양념을 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초장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완전 회초장이라서 설탕을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술집에서 골뱅이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진짜 향이 싹 퍼져요. 원래 이제 골뱅이 무침 그냥 쫄깃한 맛에 먹잖아요. 양념이 끝날 때까지 골뱅이 향이 쫙 퍼져있네요. 와. 이제 소면은 알죠? 1인분에 그 500원 동전. 500원 이렇게 컸나? 500원 동전. 오! 쩔었다. 오! 오 쩔었다. 진짜 쩔었다 이건. 와. 진짜 잘 담근다. 아닌가? 짜잔! 통조림 골뱅이, 땡 골뱅이 딱 해가지고 골뱅이 싸서 얘는 그 간장하고 이제 그 양념 통 안에 있던 그 국물을 중 국물즙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에요. 집어가지고 골뱅이랑 아 확실히 다르네. 쫄깃한데 그 질긴 쫄깃한 게 아니고 그 탱탱하면서 씹으면 반으로 똑 떨어지는 약간 그런 쫄깃함이에요. 탄력이라고 해요. 탄력. 그 간장 그 소스가 터졌는데 얘는 진짜 향이 터지는 되게 향긋해요. 원래 골뱅이 소면이 이런 맛이었나? 뭐해? 골뱅이 소면이 이렇게 향이 풍부한 음식인지 처음 알았어요. 오늘 백골뱅이를 먹어봤는데 일단은 너무 깜짝 놀란 게 감기골뱅이 콧물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근데 맛은 되게 맛있어요. 되게 단맛이 나고 향긋하기도 하고 그냥 그 통조림 골뱅이보다는 훨씬 맛있는데 여름에 백골뱅이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